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이번에 새롭게 컨텐츠가 추가가 됐습니다. 결투장으로 가시면은 네 번째 방어전이 추가가 돼 있죠. 챕터가 총 5개까지 있고요. 스테이지는 챕터당 이제 10개씩 있습니다. 저는 모험 모드처럼 8개까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5개까지 있고요. 진행할수록 이제 스태미너 소비량이 늘어나서 다섯 번째 챕터가 되면은 50을 받게 되고요. 초회 보상으로는 다이아 30개를 받고요. 반복 보상으로는 이제 이 방어전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방어전 상점도 따로 생겨서 여기서 전능 조각이나 디지몬들의 조각을 포인트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거 깨니까 47개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히사리움몬 파일드라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디지몬들이죠. 그리고 길몬도 5000포인트를 모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몬 지금 성장기부터 지나는 디지몬 중에 가장 강하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디지몬이죠. 전능 조각도 받을 수가 있고요. 보상도 되게 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전은 기존 게임 형식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디지몬으로 보시면은 여기 방어전 전용 능력치가 따로 생겼습니다. 이동 속도가 있어서 이제 보석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를 이제 두고 줄다리기를 하듯이 몬스터를 보내서 밀어내는 형식인데 몬스터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생기고요. 사거리는 이제 몬스터가 이동해서 때리는 거리가 되겠죠. 어디 보자. 공격 속도랑은 관련이 없나 보죠. 능치는 다 별개로 나왔나 봅니다. 제가 해봤는데 헤라클레스 캡테리몬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탱커 계통 애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어전은 진화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뭘 봐야 좋을까요? 이 녀석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거리가 7이나 되죠. 그리고 별도로 진화를 하지 않는 이 듀크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소환을 하는데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방어전은 마지막 걸로 보죠. 이렇게 보시면은 진영에서 최대 8마리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5마리까지 됐는데 8마리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해보니까 뭐 딱히 뭐 조합이라던가 이런 건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앞서 봤듯이 베노무트스몬 같이 사거리가 긴 녀석이 있고 탱킹력이 뛰어난 녀석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근데 그런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양쪽에 보석이 있고 상대가 이제 몬스터를 보내고 저도 보내서 몬스터를 잡아서 밀어내면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진화 단계별로 코스트가 다르죠. 이렇게 마나가 들어오는 거 외에도 몬스터를 잡으면은 마나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기존처럼 마나통을 올려주면은 마나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맥스치도 올라가게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진화가 돼 있어도 태화를 시켜서 더 싸게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진화를 시켜서 제가 진화 단계까지를 안 찍어놓은 디지몬들도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은 상대가 어느 위치에 있던 중앙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는데 제발 밀지 말아줘. 아직 계속 말해야 돼. 아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장기부터 진화하는 녀석들은 최대 30까지 돼 있고요. 궁극체에서 뭐 더 진화가 된다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화가 필요 없는 녀석들은 비싼 대신 강합니다. 근데 이게 계속 패치가 돼서 계속 패치가 되더라고요. 어? 진화가 있네? 아 중앙에 이렇게 소환이 되는구나. 방금 휘기 전에도 패치를 하고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쿨타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쵸? 얜 5초, 얜 7초, 얜 13초 그러지 않았나요? 7초 뭐 성능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 까주면은 보스가 나오는데 아, 최근까지 보스가 전진만 하고 공격을 못했는데 패치가 됐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석을 깨주면은 보상이 나오죠. 사실 저는 좀 더 다양하게 나오면은 이것저것 해서 뭐
좀 이제 연구를 해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현재 방어전이 챕터가 5개까지밖에 없고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가 생겼다는 점, 앞으로도 추가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추가가 별로 안 돼서 되게 이제 유저들이 많이 빠져나갔던 것 같은데, 이거 추석도 있고 하면서 계속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좋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음 업데이트와 함께 다시 뵙도록 하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